일본 페투페도 원래 마지막 1등이야? 사이버 포뮬러랑 좀 비슷하네. 심부름남이랑 삥쟁이가 없어서 아쉽다고? 야 삥쟁이 넣었으면은 삥쟁이 한 6등 안에 들었을 것 같긴 한데 삥쟁이가 제일 어려워 이 게임. 삥쟁이 진짜 어려워. 삥쟁이 한 대 맞으면 반피씩 날아가지고 삥쟁이가 제일 어려웠어. 이게 프리미엄이에요? 이거 그 마지막으로 어떻게 바꾸? 마지막님 노래로 마지막 마무리 하려는데 마지막 삥쟁이가 제일 인기 은근히 많을 거야. 아 주인공 변경이. 아 이제 옷 바꿀 수 있는 거야? 키륜 노래 많이 불렀으니까 마지막님이 한 곡 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왜 그래? 먹고 이 곡은 마지막 형님 축하드립니다. 1등 하셨습니다. 투표. 누가 라디오를 켜놓고 갔는가 봐. 스위치를 어떻게 끄는겨? 뭐야 웬 퀘스트야? 미로사마 고기겐 이카가다 쇼타임. 뭐야 노래 받으려고 그랬는데. 돌체 카미아르. 노르츠 카미야노 없어? 오하가키 공카이노 사연이와 생각하는 발돌이님의 사연. 뭐야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항상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고마워요. 저한테는 사랑하는 여자친구였는데 어제같이 밥을 먹다가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계란 후라이 위에 뭘 뿌리냐 놓고 언쟁이 붙은 겁니다. 그랬구나. 저는 간장을 뿌리는데 여자친구는 소스를 뿌리더라고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그 후로 그녀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계란 위에는 소금을 뿌려야지 뭔 간장을 뿌려? 계란 후라이에는 케첩을 뿌린대. 돌째 카미안. Congratulations! 이번 사연으로 총 3번 소개됐대. 100만엔? 100만원이면 1000만원인데? 케찹은 우리 주니어가 뿌려먹는 거고요. 어? 계란 후라이는 소금이지. 소금은 이제 요리할 때 뿌리는 거고 먹을 때는 안 뿌리고 그냥 먹는데? 어? 뭐야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어? 진짜 비켜 노래방 가게. 라디오를 켜놓은 범인은 유키였다. 급하게 억새로 사왔다. 왜 갑자기 퀘스트가 진행되죠? 어? 엽서 보낼 테니까 한번 뽑혀봐라. 알았어 알았어. 사연으로 생길 일 있으면 보내자. 특정 서버 스토리를 클리어한 상태라면 그 이야기를 엽서에 써서 사연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엽서장인 마지막. 뭐야 이런 것도 있어? 마지막 옷 바꿔달라고? 아 여기 이제 끝났으니까 옷 바꿀 수 있을 듯? 여기서 바꾸는 건가? 없는데? 아까 키리는 옷 바꾸기 뜨던데 얘는 옷이 없나봐. 얘는 없네. 슈레삐삐 사연 하나 가자고. 눈 안 좋아. 아 원래 바꿔줘? 안 받았나? 그 신사에서 가서 받아야 되나보다. 어 신사 가서 받아야 되나봐. 여기 바로 옆이 신사거든. 왜 그 옷이 멋있어요? 경친이 아직도 있네. 이렇게 받는 거거든 여기로. 잠이 스르륵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다 이거 시마노의 광경팩. 미끌미끌 샷? 뭐야? 총주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아 근데 이거 2회차 때부터 쓸 수 있을 거예요. 2회차 때부터 쓸 수 있는 거라서 옷이나 바꿔 입고 노래방에 한번 가봅시다.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건가? 아 재료도 주네. 무기 만들어서 쓰라고? 캡사이신 나이프 뭐야 씨.
반야 문신 받았다. 이제 가서 옷을 좀 갈아입을까요? 여기 근데 내 방 어디냐? 내 방 가려면 어떻게 되지? 일로 가는 건가? 비켜. 아, 있다. 어, 세 개나 있네요. 24시간 왕자님? 이거 뭐지? 아, 그 뮤직비디오 이거 입고 다닐 수 있네. 반야 문신. 아, 마지막 멋있게 싸운 거. 아, 뭐야, 잘못 눌렀다. 시간 경과. 시마노의 강경복장은 뭐죠? 아, 설마 머리 자른 그건가? 아, 이거 용과 같이 극버전? 어, 이거지. 마지막 광견이지. 노래방 같이 가려면 어떻게 되죠?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 나은데. 키류랑은 같이 못 가나? 노래방 어디였더라? 이쪽쯤이었는데. 장기. 아, 여기 있네. 가메나라. 어, 키르랑은 못 가나 봐. 거기서 가야 되나 봐. 극도 있는데 게임. 우와. 이쪽쯤이었는데. 여기 맞아? 가라오카의 스낵반데 맞나? 아, 맞네. 여자를 부른다. 아, 부를 수 있네. 유키밖에 없네. 아, 유키 다 깼어요. 아이는 저거 퀘스트 다 안 깨서 없나보다. 그거 대화 능력도 올리는 거 있잖아. 한번 불러주자. 사나이의 24시간 신데렐라. 이거밖에 없나? 뭐야, 니가 왜 불러? 내가 불러야 되는데. 아, 유키를 부르니까. 아, 유키를 부르니까 내가 안 부르네. 한번 부르고 내 거 부르지 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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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예이! 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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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섹시 다이스키 샤구요나 라브사핀 요! 이카스토르네! 키미가 산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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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미가 산샤인 가다가 섹시하네. 빠져. 내가 부를 차례야. 아, 24시간 신데렐라 키루랑 부르고 싶었는데. 몇 점이죠? 또 79점이야. 맨날 79점이야. 80점 안 나오네.
오케이 마지막으로 부른다. 노래가 다른 게 없나봐요. 어디 뭐 풀어야 되나? 찾아가지고 이거밖에 없네. 그게서는 많았었는데 풀어야 돼. 뭐 퀘스트 해야 되나봐. 신경을 보여주자. 순나오니 I love you 届けよ きっと you love me 伝わるさ 君に 青ガラスの 靴を探そう 二人で step by go いつまでも 深夜 12時 を 過ぎたって 僕らの love magic は 時計はしない넘었다. 와 나이스. 달인 떴어. 이거 다음 노래는 어디서 왔지? 만족스러운 표정. 신도아를 앞지를 인재가 여기 나타났습니다. 혼자 부르면 떠요? 안 뜰걸? 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때도 혼자 왔었어. 규칙 확인. 어? 있네? 있잖아. 찰나의 인어공주? 로고 오브 러브. 내게 있니? 로그 오브 러브 간다. 다 여자 노래긴 한데 괜찮아요. 마지막님 뭐야 누구세요? 이분 누구세요? 마지막님 어디 가고 뭐 여기 손님분이 부르시고 지금 제 맞는데? 근데 부르세요. 야 부르세요. 아까 그 소멜로디 굿 오브 러브 고 하이 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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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시끄러워요. 예이 산샤인 아이 짠짜인 예이 짠짜인 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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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코스터. 하이. 지각에 홍보하는 거였구나 생각해보니까. 전시장이잖아 가게 이름. 오래보 가이. 하이. 하이. 우리와 고민의ような 존재야. 스네니 오비에테이루. 그 치비루. 치비루? 비루요. 予測魚のように とても自由に 闇を泳ぐわ
오브 오브 러브인데 크레이지 오브 러브래. 에브리바디 세이 크레이지 오브 러브. 라라라라라라라라. 크레이지 오브 러브. 춤새 지나친데? 86 좋았다. 달인이다 달인. 여기 취직하자. 손님 노래를 좋아하시나 보네요. 저까지 기분이 좋아져. 당연하지. 근데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고자이마시다. 또 부르러 와달라고. 뭐야 사장님이야? 아니 여기 직원이랑 부르고 있었어. 기다려. 뭐가 또 떴다 여기. 뭐가 떴어. 하네다 아이라고 저 사람이? 아 그래요? 유명한 사람이야? 뭐 떠 있는데 아니 이거나 부르자. 찰나의 인어공. 이것도 누가 부름? 키요? 아 또 이 아줌마가 이 사장님에게 다 해먹네 이거. 그러시면 곤란하죠. 근데 어차피 취지만 내면 되니까. 예이 예이 예이. 지났죠. 노래 잘 부르는데? 가수인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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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시 모시. 하이 하이 모시 모시. 아 이거 베르니 그레타 키로도 불렀던 거야. 그래서 좋았다. 아, 마지막에 좀 놓쳤네. 하늘다 아이가. 어, 그래도 84죠. 네 개 다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더 노래 나오나? 어떻게 하면 노래 나? 봐봐, 반짝이는데 아닌가? 키루랑 둘이서 부르면 진짜 지릴 것 같은데. 이라샤이마세. 아니요, 사장님이랑 얘기하고 싶어요. 노래 이게 전부야? 아 그래? 에이. 다른 노래방으로 가자고? 2차로? 이게 다래. 뭐 다른 노래방이야. 그만해 이제 노래방.